유명인이 직접 쓴 것처럼 보이는 투자 광고,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거나 책을 주겠다고 유혹하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사진 한 장으로 시작이 됐었는데요. 어떤 게스트와 찍은 사진에 이상한 책이 들려 있었고. 하지만 신고가 복잡한 데다 가짜 계정을 막아도 곧바로 새로운 계정이 등장했습니다. 방송에 신고를 했는데 국민신문고에 신청을 해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치된 사이 연예인은 물론 유명 강사나 정치인을 사칭한 게시물도 등장했습니다. 유명인을 도용해 클릭을 유도한 뒤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불법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돈을 입금하면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을 다 날리는 젊은이들부터 해서 퇴직금 이런 것들을 피싱 범죄에 다 쏟아버리는 이런 피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최근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동영상까지 등장해 그 수법은 더 치밀해졌습니다. 피해를 보신 게 한 분이 30억 원 넘는 케이스도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10억 이상 피해 보신 분들은 매일 두세 분씩. 결국 사칭 피해를 당한 유명인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메타 등 소셜미디어 업체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도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